더 이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네, 그 경기 오늘 TV 대표에서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정형 시상식도 있었고요. 강현영 이제 에이스 등판이기 때문에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길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홈팬분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오랜만에 뵙죠, 그쵸? 네. 우리 중에서는 오랜만이죠? 네,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팬분들 보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여러분, 진심은 말보다 마음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 마음 느껴지셨나요? 네! 그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록 대단합니다. 4타수 2안타 1타점 3득점! 오늘 정말 맹활약해 주셨는데 오늘 컨디션은 어떠셨어요? 네, 컨디션은 똑같았는데요. 네, 운이 좋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네, 또 뒤에 타자들이 잘 배정하고 득점까지 할 수 있어서 네, 저는 좋은 하루 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걱정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알겠죠? 네, 마음으로 느꼈다면 우리 사친들도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분들께 날씨도 안 좋은데 네,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승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치어리더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Let's go. Hey. 조금 더 신나게. 그렇죠. 우리 여섯 분 응원 단상으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